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총 43개 기관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로서 피감사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우리 정부가 정책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과 대안을 고민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장 호르몬 바이오 의약품 24종은 식약처에서 단 한 번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적이 없고 효능효과도 확인된 바 없다고 저희한테 보고했습니다. 맞죠? 네, 일반인 네, 대상으로. PT 한번 봐주십시오. 일반입니다. 최근 3년간 해당 의약품은 대학병원에서 일반 병원 성장 그 클리닉까지 전국 5,761개 의료기관에서 1,066만 개가 처방됐습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이나 저신장증 등을 앓고 있는 3만 2천 명, 키 크는 주사가 약 30만 개가 급여 처방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035만 개, 97%는 질병과 아무 관계없이 일반인에게 처방됐는데요. 성장 호르몬 의약품의 최초 허가 목적 어떤 겁니까? 성장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허가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하수체, 성장 호르몬 분비장애, 터너 증후군 이런 사람들에게 그 문제가 있어서 성장이 어려운 소아나 아동들에게 처방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의약품이 대학병원의 일반 병원에서 일반 아이들 키 크는 주사로 이게 변질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만 명 가까이 이제 그 건수가 그렇게 돼서 다 주사를 맞았다 그러면 뭐지만 1,066만 개 가 처방이 됐고요. 월 7,80만 원, 연간 1,000만 원에 가까운 치료비가 여기 투입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해당 24개 키 크는 주사 일반인 키 효능 효과가 있는지 확인한 바 없다 그랬습니다. 아까 처장님도 이건 일반인에게 처방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한 문제 있는 아동들에게 하는 거죠? 네. 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도 진행된 소아 청소년 대상 키 성장 목적이 호르몬 성장 치료 영역 거기 자료 이게 보시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서 권고하지 않으면서 여기는 임상 시험이 된 바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의약품 허가 취지와 맞지 않게 일반인에게 오남용되고 어떤 부모도 정말 주사 맞아서 우리 아이가 1cm라도 크다 보면은 밥을 굶더라도 주사를 맞히고 싶어 하는 게 부모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 오남용되는 거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그동안 아무 단속이나 관리 감독을 안 하고 있었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아, 그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과대 광고에 대해서 온라인, 점검을 오프라인을 했습니다. 보는 부모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죠? 오프라인은 저는 식약처나 보건복지부가 광고 많이 합니다. TV 광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과학적 근거조차 없는 키 크는 주사가 마치 또래 애들보다 키가 이것도 차별이에요. 여유 있는 애들은 맞고 어려운 사람은 못 맞습니다. 저는 이 해당 의약품 오남용 되는 거를 방지를 해야 될 게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급여 처방 없이 일반인에게 이렇게 처방하는 거에 대한 의견은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예, 모든 의약품은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그쵸?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식약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국민들에게 공지를 하시고 네. 그리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여기에 예. 대한 방안을 지금 이제 오늘 국감 종감이니까 네. 끝나고 나서 바로 국민들이 어떤 홍보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병원에 대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료인의 오남용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협력해서 그러세요. 조치 방안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 계시는데 질의하는 네. 겁니다. 네. 예, 그리고